시간에는 파이맷젠을 이용해서 슈퍼셀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포스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징크슬라이드, 지금은 컨벤셔널 셀이죠. 컨벤셔널 셀의 징크슬라이드, 그 징크플랜드 구조이죠. 사실은 레티스 컨스턴트는 징크슬라이드에 뭐 최적화된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실행시키고요. 이제 파이맷젠을 MG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상 두 번에 나눠 썼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포스카 파일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럼 스트럭처를 이렇게 불러드렸고요. 보면은 이제 A, B, C, Lattice Constant가 셋다 동일하고 이제 큐빅이니까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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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베타, 감마가 볼륨은 이렇게 옹스트롬의 3제곱이겠죠? 그리고 Lattice Vector는 이렇게 정의되고 Atomic Site들은 이제 이게 지금 이 숫자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이건 다 다이렉트 코디네이트가 될 겁니다. 원자 번호들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이 구조에서 슈퍼셀을 만들고 싶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A축 방향, B축 방향으로 두배두배 하고 C축 방향 그대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221로 리스트를 만들고요. 이 리스트를 인풋으로 make 슈퍼셀이라는 걸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스트럭처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A랑 B만 두 배가 됐고, 그다음에 C는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슈퍼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저장하고 싶으면은 그냥 스트럭처를 to file name 뭐 이거는 지금 같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저장이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4배 커졌잖아요. 2배니까 4배, 그 원자는 4배가 돼야 되니까 원래 4였다가 16으로 바뀐 거죠. 16, 16, 16 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뭔가 그 프리미티브 셀을 찾고 싶을 때도 있고 컨벤셔널 셀을 찾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든 거에서 슈퍼셀을 만들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주냐면 이런 식으로 일단은 MG, Symmetry, Analyzer, Space Group Analyzer를 Structure를 인풋으로 받아서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일종의 클래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temp find primitive 이렇게 실행해주면 primitive 셀이 찾아집니다. 보면은 이게 징크플랜드 구조 FGC 레티스 벡터를 갖고 있는 구조가 찾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컨벤셔널 셀 같은 경우에는 get refined structure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컨벤셔널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포스카 인풋 파일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큐빅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큐빅 90도, 90도, 90도.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슈퍼셀을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미티브를 두배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컨벤셔널을 두배 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컨벤셔널. 그래서 컨벤셔널이 두배 한, 네, 8배 한게더 크죠. 왜냐면 이게 원자의 볼륨이 더 크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저장을 해주면은 primitive.to file name은 포스카 primitive 222뭐 이런 식으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conventional.to filename은 포스카 conventional.222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뭐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자 개수가 확실히 이제 다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다르고요. 실제로 베스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열어보면 이게 포스카 파일이었잖아요. 이게 포스카 파일, 그 큐빅, 컨벤셔널 큐빅 셀인 거고요. 이게 이제 포스카 파일이었고 이제 이거를 두배 한배한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C축 방향, Z축 방향은 이제 두 배가 안돼 있습니다. 얻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컨벤셔널 셀 같은 경우에 두배 하면 아까 했던 것보다 그 볼륨이 두 배가 더큰 거죠. 이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프리미티브 셀에서 두배한 경우에는 이게 원래 이거 레티스 벡터가 이렇게인데 두배 하니까 이렇게 볼륨이 8배 커졌습니다. 이게 약간 그 찌그러져 있는
뭐 큐빅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런 구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이거 조합을 해서 그 슈퍼셀을 컨벤셔널 셀에 를 만들어서 키울 것이냐, 아니면 프리미티브 셀을 만들어서 키울 것이냐, 뭐 개인의 선택이긴 하겠죠. 사실은 뭐 근데 많은 경우 컨벤셔널 셀에서 크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맷젠에서 슈퍼셀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